아버지 나름 또 입장에서는 농구 디자인 칠 때 인기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조작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조작 같은 거 뭐 그게 어딨어? 지금은 딱 한 표 한 표 한 표 쌓인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투표로 하는 거거든 인기상이. 그러니까 프로에서 못 받았잖아.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을 때니까. 전문은 되었으니까. 근데 결국 아빠 못했잖아. 그래도 5위 안에 항상 꼈지 않아? 베스트 안에 꼈겠지. 얘기했잖아. 실력이 좋으면 1위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걱정 말라고. 내가 응? 알아서 할 테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 그때 그냥 아주 정확하게 그냥 득점을 해야지. 걱정 말아요. 너 못하는 거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디펜스. 남들이 나는 디펜스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 자부심이 있어. 난 잘한다고 생각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생각을 항상 네가 제일 잘하지 생각을. 어?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활약을 많이 해야 MVP가 되는 거지. 맞다고. 다 생각 있어. 생각? 무슨 생각 있어? 나만의 생각이 있다고. 쿠리가 선수 생활을 할 적에 기량이 제일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들 정도로 아주 올해는 자격은 되는 것 같아. 뭐 굉장히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와, 마음이 좋네. 큰아들 우이한테도 뭐 네가 어떻게 1위를 했냐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참 뿌듯한 마음이 있고 몇 년 또 1위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갖춰지면 좋겠어요. 우이는 뽑을까 안 뽑을까? 아 근데 내가 안 뽑을 걸 생각했는데 같은 팀에서 떠올만 하면 어떨까 또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뽑으려고 생각 중인데 아버지가 뽑을 건데? 아빠가 뽑는다고? 아니지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아빠가 게임을 잘해야지. 아빠 게임 엄청 못하잖아. 게임을 잘해 뽑지. 형의 의사야? 아, 존중하지 않아요 형의 의사는. 형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나보다 미치거든 형은. 게임을 끝나고 전화 왔을 때는 자기가 잘했을 때 자기 혼자 생각해서 오늘 경기를 내가 잘했다 그러면 뭐 한 30분 안에 전화가 오고 게임을 못했다 그럼 뭐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루가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애는 애죠.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이는 있어도 애 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내가 다 챙겨봐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대사를 치고 들어갈 때 너무 멍 때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인상 쓰고 예능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밝고 보시는 분들한테 즐겨줘야 되는데 살짝 뒤에서 보면 막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에 얘기하는데 치고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데 예능에서 좀 아프고 하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뭐 어? 아빠가 더 많이 벌잖아. 어? 뭐 용돈에 좀 줘야지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줘야지. 아빠가 쉴 때 쉴 때. 알았어. 새해 복 많이 받고. 2020년도에는 술도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고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알았어. 새해 복 많이 받고.